2017년도 11월 20일입니다. 자, 지난주, 이번 주 아주 증권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박 종목이 있죠. 나라 KIC입니다. 나라 KIC. 자, 나라 KIC가 지금 오늘도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11,400원의 상한가 마감이 일단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1,800원의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수익이 388%의 수익이 났었는데요. 자, 이전에 이때 한번 대량 거래가 한번 있었죠. 자, 대량 거래가 있으면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가지고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만 기다리면 초대박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었어도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를 했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에 적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없는 줄 알았었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를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한 9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오늘 뭐 다시 상한가 마감 떨어졌으니까 약 400%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종목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자,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동종목은 추가 상승장입니다.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 글을 썼었을 때 2015년도에 이때 당시에는 고평가 종목이다. 그렇지만 다만 최근에 용역 수주가 아주 굉장히 좋다. 매수 진입하실 분은 강력 호딩하십시오. 해서 이 종목에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자산을 제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그래서 제가 잠재자산을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1,900원이고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닥에서 1,700원대로 하방 압박을 받을 때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니 1,800원 여기죠. 1,800원 2015년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1,800원이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니까 당연하게 매수가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약 20%를 왔다 갔다 뭐 20%에서 30%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린 세월이 1년 반이지요. 1년 반. 거의 2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이렇게 몇 번 중간중간마다 터지기 시작하면서 매집이 끝났다. 이런 걸 보고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점 상한가 행진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아주 초대박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볼까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이거 중간에서 끊어졌나? 오늘 이제 아까 저 800원이었나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차트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이것도 왜 이래? 일단 차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아이 참. 오늘 녹음이 안 되네요. 자, 차트 이게 기분인데. 자, 11,400원으로 지금 돌려놨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시황 분석구를 썼어요. 시황 분석구를 써서 이 종목의 1차 꼭지 목표가를
일단 1차 꼭지 목표가는 아닙니다. 강력한 매물 저항대가 있다. 그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분석 시황권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종목의 시황에 중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분석 글의 일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800원 대비 70%의 수익 중입니다. 이제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크게 보답받을 시기이다. 강력 홀딩해라. 자, 바닥 분석가 1800원 상한가 쳐가지고 이제 70% 수익이 났는데요. 점 상한가 행진을 해가지고 또 277%의 수익이 터졌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바닥 분석가 277% 수익증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연일 점 상한가 행진이 터졌죠. 자, 일단 장대 음봉이 언제 터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초가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강하게 꼬리를 달고 상한가 마감이 터졌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388%의 수익인데 오늘 분석 시황을 제가 자세히 요 바로 밑에 적어놨습니다. 바닥 분석 후 강력한 강세 시장이다. 상한가 오늘로서 533%의 수익인데 저희 카페 회원님은 매수가가 평균 3,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로서 약 한 400몇십% 정도의 수익은 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분석 자료, 그 매수한 근거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 보여드릴 텐데요. 요 바로 밑에 제가 이제 꼭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내는지 이 밑에다가 일단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 수가 없지요. 자, 중간에서 분명히 내일도 한번 점 상한가 행진을 할 수도 있고 내일 거꾸로 확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해드릴 수가 없다. 자, 공개를 해드릴 수가, 이거 뭐야?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지금 공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훗날 이제 뭐 내일이든 모레든 뭐 아무튼 뭐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 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이 분석글은요, 수정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16시 4분으로 나오죠. 제가 4시 4분에 분석 시간글을 적었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수정을 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54분이기 때문에 4시 54분으로 글자가 이 글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차 꼭지 목표가 이 종목의 최고 꼭지 목표가는 제가 얼만지 지금 나름대로 짐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없고요. 1차 강력한 저항대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 물량을 일부 한번 털어낼 것이다. 털어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 일부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권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생각한 금액대까지 이 종목이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면 인생 패가망신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 평균 단가를 안 적어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요날 요날이 이제 평균 요날 종가가 8,800원입니다. 8,800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이죠. 자, 여기가 지금 8,800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종목명을 이제 지워야 되니까 매입가가 평균 3,1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IC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평균 단가가 8,800원, 현재가가 8,800원이기 때문에 오늘 뭐 거의 4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마땅땡님이 수익률을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맞을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카페 회원님 오랜만에 한번 대박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1년만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다. 여기 보시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예측하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기 1000% 1000% 1000% 1000% 예측하는 종목 시리즈 있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자금이 없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바깥에서 하루에 100만 원을, 자, 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300을 벌든, 꾸준히 이렇게 주워 담으시면 언젠가는 이런 나라 KIC처럼, 대박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단한 종목으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